주제 문장에 밑줄 쳤나요? 잘했어요. 자, 파란색이죠? 찾은 사람. 파란색이 주제 문장이죠? 그 여기 뭐 보여요? Quest for profit and the search for knowledge cannot coexist. 공존할 수 없다. 자, 이거 코가 들어가면 오늘 코 이볼루션 보고 왔는데 재밌네. Coexist. 공존할 수 없다. 양립 불가능하다. In archaeology, 고고학에서. 뭐 때문에? 시간적 요인에 따라서. 자, 그러면 대조를 하는데 시간적 측면이 대조가 된다라는 거야. 자, 그럼 시간에 있어서 뒤에 사례에서 우리가 뭘 느낄 수 있냐면 트레저 헌터스라고 하는 아이들은 자, 트레저 헌터스가 누구냐면은 보물 사냥꾼인데 이첫 문장을 잘 듣고 판단해봐, 니네가. 시간이랑 뭐랑 관련이 있는지를. 몇몇 저명한 저널리스트가 말하기를, 자, 이거는 버리면 돼. 내 생각에, 내 생각에. 시작한다. 내 생각에. 고고학자들은 should work with the treasure hunter. 보물 사냥꾼이랑 일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보물 사냥꾼들은 have accumulated, 축적시켜 왔기 때문이다. valuable historical artifacts. 귀중한 역사적인 유물들을. They can reveal much about the past. 과거에 대해서 많이 드러낼 수 있는. 자, 여러분, 여기 축적이란 말 보이세요? 그럼 축적이라는 거는 쌓아왔다라는 거죠. 쌓아왔다라고 하는 거. 그럼 이거는 팔아먹은 거예요? 아니면 보존시켜 온 거예요? 쌓아왔다라고 하는 거는 보존 쪽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But archaeologists are not asked to cooperate with Tom Rober. 하지만 고고학자들은 요구받지 않습니다. 함께 협력하게끔 도굴꾼들이랑은. 자, 도굴꾼들도 역시 가지고 있습니다. 귀중한 역사적인 유물들을. 자, 그러면 도굴꾼이라는 거. 여기서는 보물사냥이라고 했죠? 말 그대로를 갖다가 보시면 안 돼요. 보물사냥꾼들이라고 하지 말고, 그냥 트레저 헌터스라고 하시고요. 여기는 도굴꾼이죠. 도굴꾼. 얘도 마찬가지로 톰 로버스라고 보세요. 그럼 얘랑은 협력하는데 왜 얘랑은 협력하지 않을까? 역시 마찬가지로 쌓아 올리지 않는다. 보존하지 않는다. 뭐 이런 측면으로 우리가 좀볼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엄청나게 큰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문장들 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그냥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면 그냥 도입문에 불과한 거야, 도입. 아주 의미가 있진 않아. 큰 의미가 없고 그냥 도입문 정도로만 보시면 되고요. 다음 문장에 여기 quest for profit and the search for knowledge에서 우리는 이득을 위한 목적. 자, 이득을 위한 목적은 도굴꾼에 가까운 거고 지식에 대한 탐색에 대한 목적은 어디 쪽에 가까울까? 보물 사냥꾼에 가깝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 사냥꾼은 나쁜 놈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단어의 이미지를 여기다 가져오면 안 돼요.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거는 그저 이 예시를 통해서 뭐를 드러내고 싶어 했을 뿐, 이두 개가 공존하지 않는다라는 것만 얘기했을 뿐. 뭐에 따라? 시간적 요인에 따라. 자, 우리가 뒤에서 살펴봐야 되는 거는 시간적 요인에 따라서, 자, 시간적 요인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살펴보면 되는 겁니다. 시간적 요인에 따라서. 번역도 계속 이어서 가볼게요. Rather incredibly, 다소 놀랍게도 한 고고학자는 employed by a treasure hunting firm, 이 보물 사냥 회사에 의해서 고용된 고고학자는 뭐라고 말했냐면, 자, 이 말한 내용 자체가 중요하겠죠? As long as archaeologists are given 6 months. 자, 여기 6 month라고 하는 표현 보이세요? 이거 뭐야? 시간적 요소죠. 6개월만, 고고학자들이 6개월만 주어진다면, as long as는 뭐뭐 한다면이란 뜻이에요. 주어가 동사하기만 한다면, 뭐 하기 위해서? To study shipwrecked artifacts. 난파선의 유물들입니다. Before they are sold. 판매되기 전에 6개월만 있으면 no historical knowledge is found. 어떤 역사적인 지식도 발견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읽은 걸 토대로 시간 쪽 요소를 제가 지금부터 쓸게요. 지금 몇 개월 얘기했죠? 6개월만 있으면 어떤 지식도 발견되지 않는다. 지금 내가 해석 그대로 한 겁니다. 지금 어휘 문제에서. 자, 이 얘기는 6개월이 모자라다라고 하는 입장이죠. 왜? 지식을 찾기 위해서는 6개월 이상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하는 부분이라는 거야. 다시 6개월은 짧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지. 정답이랑 지금 상관없는 거야. 지금 정답을 풀어나가는 과정이야. 그렇다면 우리가 추론을 할 수 있는 게 on the contrary라는 접속사가 쓰였다면 미나야 뒤에 뭐가 나와야 돼? 6개월은 짧다의 반대가 뭐야? 6개월은 길다라는 말이 나와야 되는 거지. 6개월은 길다. 그러니까 우리 여기까지 정답이 뭔지 모르고 왔잖아. 일단 정답이 2번은 맞는데 정답이 2번인지 우리가 모르니까 처음부터는 여기까지 읽고 나서 어디부터 어디까지를 이 as long as부터 여기까지를 번역을 해서 뭐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줘야 돼. 6개월은 짧다라는 얘기네 이 사람의 말은 즉. 그래놓고 on the contrary가 나오면 당연히 뭘 예상해야 돼. 6개월은 길다 쪽의 주장이 뒤에 나와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지. 그런데 읽어보니까 잘 봐. 고고학자들과 조수들은 INA 기관으로부터 이거는 국가 국립 고고학 협회인데 more than a decade of year round. 자, 보이세요? 뭐가 필요하다 그랬어? 10년 이상이 필요하다 그랬어. 뭐 하는 데까지? year round는 연중 내내 1년 내내 일하는 보존 1년 내내 보존에 10년 이상이 필요하다고 얘기했어. Before they could even catalog all the finds. 그들이 심지어 카탈로그라고 하는 것은 나열하기 전에 모든 발견물들을 11세기에 기원전 11 뭐야 이거? 기원 후 11세기 경에 난파선으로부터 그들이 탐사했었던. 자, 6개월은 길다가 나올 줄 알았는데 지금 뭐가 필요하대요? 10년 이상이 필요하다. 그러면 지금 시간적 관점으로 뒷내용은 뭐를 말하는 거야? 롱하게 보는 거죠. 그러면 이쪽은 저절로 뭐가 돼야 된다는 거죠? 숏하게 보고 있다라는 거죠. 시간적 관점이 다르다 그랬잖아. 그러면 여기는 6개월은 짧다라고 얘기할까? 6개월만 있으면 어떤 지식도 발견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야 되겠어? 아니면 6개월만 있으면 어떤 지식도 발견될 수 있다라고 말을 해야 되겠어? 숏하게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헷갈려? 알았어. 그러면 이 밑에 사람이 말하고 싶은 요는 뭐냐면 내가 어떤 발견물을 완전히 분석하는데 10년 이상이 필요하다. 긴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 여기는 짧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사람의 입장인 거야. 그렇다면 6개월만 있으면 어떤 지식도 발견되지 않는다가 아니라 6개월만 있으면 어떤 지식도 발견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짧은 시간 안에 다 해결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의 주장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야. 즉 6개월은 짧다를 말하고 싶었던 게 아니라 앞에 사례는 6개월도 충분하다 라는 입장이었다라는 거지. 6개월도 충분하다.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이 됐어? 2번. 2번이 돼야 된다라는 거야. 어떤 접속사 하나 때문에? On the contrary라는 접속사 하나 때문에. 헷갈리죠? 왜? 우리는 대부분 1번이랑 2번 이것만 넘기고 갈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접속사 내용 좀 더 읽어볼까? 언제쯤 확신할 수 있냐면 then, 그렇다면 to interpret those findings 그러한 발견들을 해석까지 하기 위해서 they had to learn 배워야 된다. 러시아, 불가리아, 루마니아 자 이것들을 배워야 된대. without which they would never have learned the true nature of the site. 여기는 이제 특이한 게 보이죠. without which라는 표현이 보입니다. 이 위치의 선행사 누구죠? 앞에 있었던 러시아어, 불가리아어, 루마니아어를
지칭하는 거죠. 그럼 해석하면 그리고 이 언어들이 없으면 어디서 많이 보던 느낌이네. 이 언어들이 없으면 가정법이죠. 이 언어들이 없으면 가정법이죠. 가정법 어디서 확인할 수 있어? Would never have learned. 가정법 과거 완료였네. 그러면 이러한 언어들이 없었다면 그들은 절대 배울 수 없었을 것이다. 무엇을? 진정한 그 장소의 성격을, 본질을. 네이처라고 하는 단어는 자연 아니고요. 본질이라는 뜻이야. 그 장소의 진짜 본질을 몰랐었을 것이다. 자, 언어까지 배워야 돼. 역시 확실하게 롱이라고 하는 거.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주장하는 사례야. 이 on the contrary 뒤에 나오는 사람의 이야기는. 자, 마지막 문장은 반어법이지. Could a commercial archaeologist. Commercial이라는 거는 이익의 눈이 먼 고고학자가 과연 could have waited. 기다릴 수나 있었을까? 반어적인 거야. 기다릴 수 있었을까? More than a decade. 10년 이상을. 또는 그 정도를. Before selling the finds. 발견물을 팔아먹기 전까지. 아, 그렇구나. 여기서 말하는 보물사냥꾼은 어떤 사람들이야? 축적시키고 보존하는 사람이니까. 지식적인 측면이고 도굴꾼은 이익적인 측면인데 이 둘의 공존이 힘든 이유가 뭐 때문이라는 거야? 시간적인 측면이 다르기 때문이야. 얘는 시간이 어떨까? long. 얘는 시간이 어떨까? short. 그러니까 이 글은 철두철미하게 보물사냥과 도굴꾼을 대립시키고 있는 그런 글이라는 거야. 정답은 어찌됐건 2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좀 느낌이 심플하지가 않다라는 거야. 이 지문들이 난이도는 해석이 쉬운데 곧이곧대로 딱 느낌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해야 돼요. On the contrary 이런 표현들을 잘 읽어내야 돼요. 그래서 얘네 둘의 내용이 뉘앙스가 다르다. 근데 글이 쉽지가 않아. 뭐 때문에 헷갈릴 수 있냐면은 보물사냥꾼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를 여러분들이 상식으로 풀면 안 돼요. 그냥 여기다가 True Hunter 써놓고 Tom Roberts 써놓고 그런 식으로 해줘야지 그거를 막 니네 생각으로 보물사냥꾼은 나쁜 놈들이야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글을 읽으면 헷갈린다는 거야. 니네 생각이랑 매칭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선 보물사냥꾼이 좋은 거라니까.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10번. 10번이 더 어려워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주제 문장, 여러분이 느끼는 주제 문장 한번 밑줄 그어 보세요. 몇 번 한 거야? 자, 같이 한번 풀어볼까요? 여기서 첫 문장을 읽으면은 Why does the pure acting of the movies? 영화의 퓨어하다. 자, 우리 퓨어하다라는 건 순수한이라는 뜻도 있고요. 순전한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순수한, 순전한. 차이가 뭘까? Pure acting. 연기력이 순수하다는 걸까? 자, 이렇게 또 자기 생각을 넣으면 또 안 된다는 거야. 그냥 퓨어 acting으로 가야 돼. 퓨어 acting으로 가는 거야. 영화의 퓨어 acting이 why doesn't seem unnatural? 부자연스러워 보이지 않을까? 대중들한테.
자, 이 대중들은 who, after가 계속 설명하죠. 이 대중들은 결국에 be accustomed, 익숙한데 in real life to people. 자, 그럼 보시면 실제 삶의 사람들에게 익숙한데 이 사람들은 누굴 말하는 거야? Whose expression? 그리고 이 사람들의 표현은 more or less indistinct. 진짜 중요한 단어입니다. Indistinct. More or less라는 표현은 거의 사실상이라는 뜻이에요. 거의 사실상. Distinct는 뭐야? 뚜렷한. Indistinct는 어떤 뜻이야? 뚜렷하지 않은. 이게 진짜 단어 공부가 제대로 되어 있어야 풀리는 문제입니다. 자, 보세요. Pure acting이랑 뭐랑 대조하고 있어? Pure acting이 왜 부자연스러워 보이지 않을까? 대중들한테. 대중들은 어디에 익숙한데? 실제 생활에 익숙하단 말이야. 실제 삶의 사람들에게 익숙하단 말이야. 이 사람들은 누군데? 표현이 뚜렷하지 않은 사람들이란 말이야. 그럼 이렇게 우리가 대립 한번 시킬 수 있겠죠? Pure acting과 뭐를 대립시킬 수 있는 거죠? 실제, real. 이렇게 대립시킬 수 있는 거죠? 그럼 real 같은 경우는 실제 삶은 어때? 표현 자체가 indistinct 하다니까? 뚜렷하지 않은 이라니까? 뚜렷하지 않은? 이거 뭐랑 똑같게? vague랑 똑같아요. vague. 아마 뒤에 있을 거예요. 자, 보고 쓴 거니까. vague 있을 겁니다. 그럼 pure acting 같은 경우는 어때야 돼요? 뚜렷하죠. 뚜렷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한 거야? pure라고 표현한 거죠. pure라고 하는 게 뭘 말하는 거야? 뚜렷한 거야. 뚜렷한 거. 자, 인간관계가 더럽다는 표현을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얼키, 자, 인간관계가 깔끔하다라고 하는 표현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죠? 인간관계가 모호하다. 뭔가 복잡하게 얽혀있다. 인간관계가 깔끔하다. 명확하다. 차이점 혹시 아실까요? 자, 이런 이미지가 상식이 없어도 뒤에 글이 끝까지 그렇게 담겨 있어요. 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의 인식은 in these matters, 이러한 문제점들에 있어서 it's not very sharp.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다지 인식 능력 자체가 뚜렷하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어. 그 얘기는 뭐야? 우리가 일상적인 삶을 살아갈 때는 모든 것을 뚜렷하게 하지 않다는 거. 화가 났다 그래서 막 이렇게 고릴라처럼 가슴을 치면서 막 이렇게 열내고 그러지 않잖아요. 표정은 살짝 굳어지지만 스리슬쩍 넘어가죠. 싸우기 귀찮으니까. 날카롭지 않다니까요. 여기 사람들의 인식이 의미하는 건 뭐야? 실제 삶에선 인식 자체가 모호하다. 날카롭지 않다. They are not in the habit of observing closely the play of feature of their fellow men. 여러분들 옆 친구들의 표정을 밀접하게 살피는 습관은 없어요. 그냥 사는 거지. 우리는 그냥 살잖아. 나도 마찬가지고. 그들은 not in the habit of는 어떠어떠한 습관이 없다란 뜻이야. 면밀하게 자신의 주변 사람들의 특징들, 연기 특징들, 연기의 특징들을 면밀하게 관찰하는 습관은 없습니다. 자, 이런 게 번역이 잘 안 되시면은 끊어읽기가 좀 더 연습이 돼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끊어서 읽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읽으면 돼? 자신의 주변 사람들의 특징들. 근데 play of features잖아. 그럼 play가 의미하는 게 뭘까? 연기를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연기를 우리는 하고 살아. 가면을 쓰고 살잖아. 우리의 어떤 그런 표정이나 그런 것들을 여기서 뭐로 다 표현했어? The play라고 표현을 한 거야. 일상생활 속에 우리의 플레이들. 그런 것들을 면밀하게 관찰하지 않습니다. 어디에서? 실제 삶에서든 영화에서든. 실제 삶에서든 영화에서든. 자, 여기서 말하는 they는 누구? 대다수 사람들을 말하는 거야. 그럼 계속해서 똑같은 어조가 나와야 되겠지? 앞에랑 똑같은 어조니까 They are satisfied with grasping the meaning of what they see. 여러분, 이 위의 내용 자체를 요약하면 뭐냐면 일반 사람들은 그저 불명확한 그런 것들에도 그냥 만족하고 산다라는 뉘앙스야. 왜? 면밀하게 관찰하는 습관이 없다며. 그 얘기는 즉슨 이 평범한 사람들은 실망한다. 그들이 본 것의 의미를 grasp, 이해하다라는 뜻이죠. 그들이 본 것의 의미를 이해하는데 실망한다야 만족한다야. 그 이해하는 정도에 만족하니까 뭐 했겠어?
면밀하게 관찰하는 습관이 없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는 뭐가 돼야 돼? Satisfied가 아니라, 아 미안, Disappointed가 아니라 Satisfied가 돼야 된다라는 거야. 자, 논리가 이게 A가 제일 어렵거든. 내가 봤을 때 나머지 B랑 C는 쉬워. A가 제일 어려워. 봐봐. 평범 인간은 뭐만 만족한다? 아, 뭐가 없다? 면밀 관찰 안 한다. 그럼 면밀하게 관찰한다라는 말 자체가 뭔 줄 알아? 만족하지 못하니까 면밀하게 뜯어보는 거잖아. 그럼 만족을 한다라는 거야. 이 말은 즉슨 일상에서 의미 파악에 만족한다랑 동일한 얘기라니까. 의미 파악에 만족하니까 면밀하게 관찰을 안 한다라는 거니까. 결국은 이꼴 관계로 문제를 또 풀었습니다. 이꼴 관계로 문제를 풀었다. 자, 이제 나머지는 다 쉬워요. 이제 문제 풀이는 쉬운데 이제 우리 공부를 좀 더 할 거예요. 결국은 이 글은 연기와 현실의 차이점을 계속해서 번갈아가면서 설명을 할 건데요. 떠스부터 문장 끝까지 이 한 지문으로 어마어마한 공부가 될 수 있는 그런 지문이에요. 얘도 마찬가지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또 이런 비슷한 소재들이 되게 많이 나올 거예요. 자, 따라서 They often take in the overemphasized expression of film actors more easily. 자, 주어 아직 안 바뀌었어. 평범한 사람들은 종종 take in. take in은 뭐야? 받아들이다. 무엇을? Overemphasized expression of film actors. 자, 이거 누구 거야? 영화 배우의 오버 액션. 오버하는 표현. 그 오버하는 표현이라는 게 뭐야? 지나친 과장의 표현이 어떻다라는 거야? 뚜렷하다라는 거지? 과장을 해야 뚜렷해진다라는 거지? 뭐보다? Any that is too naturalistic. 자연스러운 것, 너무 자연스러운 그 밖에 어떤 것보다 더 쉽게 뭐한다? 받아들이게 된다. 도시카를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런 식으로 집에 가서 real, 자연스럽다, pure acting, 지나친 과장의 표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한 줄 더. 자, 여기 end 앞에서 끊어주세요. 자, end 앞에까지는 무시하세요. 이제 end부터 또 다른 설명이 나옵니다. 지금 보시면 as far as lovers of art are concerned. 자, 우리 as far as는 뭐뭐 하는 한, as long as랑 똑같아요. 그럼 lovers of art라고 하는 표현은 예술 애호가들입니다. 예술 애호가들이 are concerned, 관련이 되어 있는 한. 자, 이게 무슨 말이야? 예술적 관점에서 보자면, 자, 지금 앞에서는 어떤 관점이야? 평범한 사람들이 면밀하게 관찰하는 습관이 없다. 평범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얘기했고, 여기서부터는 누구 입장에서 얘기하겠다라는 거야? 예술 옹호가의 입장에서 보자면, 예술계 입장에서 보자면, they don't look at the movies. they는 여기서 누굴 말하는 거야? 평범한 사람들이야? 아니면 이 they는 앞에 있었던 lovers를 말하는 거야? lovers를 말하는 거지. 어? 그럼 이거 주어가 어떻게 된 거야? 이쪽에서의 주어는 평범한 인간들이었지. 그러면 여기서부터의 주어는 누구로 바뀌는 거야? 예술계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거잖아. 주어가 바뀌었지? 그럼 내용이 단절이 되는 거지? 새로운 주어가 나왔다라는 거야. 평범한 인간에서 뭐로? 예술계의 입장으로 바뀌었다라고 주어가. 자, 요번엔 어떻게 얘기하는지를 잘 보자. 평범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예술 옹호가들이 관련되어 있는 한 They don't look at the movies. 그들은 영화를 보지 않아요. For imitation of nature. Not A, but for B. A가 아니라 뭐를 위해서 본다? 예술을 위해서 본다. 예술을 위해서 영화를 본다라는 거야. 자연의 모방. 자연의 모방이라고 했어요. 연기 쪽은 어디에 해당되는 거야? 예술을 위해서 본다라고 했어. 그럼 예술적인 게 뭔데? 위에 다 써놨잖아. 예술적인 게 뭔데? 뚜렷한, 과장하는, 자연스러운 게 뭔데? 뚜렷하지 않은, 모호한, 자연스러운, 이런 거지.
자, 마지막. They know that. 여기서 they 누구죠? 예술 옹호가들이잖아. 그럼 이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했겠어? 예술적인 표현에 대해서 얘기했겠지.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B는 쉬워지는 게 당연한 게 여기서 they가 누군지를 알기만 하면은 그들이 아는 사실은 당연히 예술적인 표현은 항상 설명하고 정제하고 뚜렷하게 만든다. 자, 설명하고 정제하고 뚜렷하게 만든다. 이 refine이라는 게 불순물을 제거하는 겁니다. 이거 우리 기억나세요? refining, ignorance 기억나세요? 그때 제가 refine이 몇 개 나온다 그랬어요. 두 번 나온다 그랬죠? 첫 번째는 불순물을 제거하다. 두 번째가 뭐였죠? 두 번째가 뭐였죠? 고급지게 만들다. 여기도 어떤 뜻으로 쓰였어요? refining. 불순물을 제거하는 거니까. 더 명확하게 만든다는 의미로 refining이 나온 겁니다. making clear. 똑같은 뜻이죠? 그럼 당연히 어떤 예술적인 측면이 뚜렷하게 하는 겁니다. 어떤 물체? 묘사되고 있는 물체를. 묘사되고 있는 물체를. 자, 이제 거의 끝났어. 좀만 참아. Things that in real life are imperfectly realized. 자, 지금 또 주어 바꿨지? 어떤 주어로 바꿨냐? real life의 사물들에 대해서 주제를 또 바꿨겠지. 여기서 또 단절이야. 그래서 실제 삶에서의 불완전하게 인식되는 것들. 이거 자연물이야. 자연물. 예술 아니야. 이 things는. 아이고, 잘못 끊었다. 불완전하게 인식되고 hinted at, 넌지시 드러나 있다. 이거는 잘 봐야 되는 게 비동사 플러스 PP잖아. 비동사 플러스 PP잖아. 비동사 플러스 PP잖아. 어디까지? 여기까지 다 동사가 몇 번 나왔어? 1번, 2번, 3번이야. 해석을 하면 불완전하게 인식되고 단순히 넌지시 드러나고 힌트라고 하는 게 뭐예요? 힌트. 넌지시 알려주다잖아. 힌티드. 넌지시 드러나고 그리고 entangled with. 이것도 잘 봐. 엮여 있는 거야. 다른 것들이랑 엮여 있는 거야. 그럼 어때? 복잡하지? 지금 여기 이 부분 설명하고 있는 거야. 현실에 있는 것들은 다소 어떻다? 넌지시 드러나. 모호하다 나왔었지? 그리고 여러 가지 것들과 어떻게 돼 있다? 얽혀 있다. 복잡하게 얽혀 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예술작품에서는 어떻게 나와? 완전하고 완전체적이고 그리고 이 자리 몇 번 자리야? 3번 자리지? 그럼 예술에서는 내가 저 적어놓은 거에 따르면 예술에서는 irrelevant matters 무관한 문제들에서 어때야 될 것 같아? 예술에서는 불가분의 관계다. 불가분의 관계다라는 건 뭐야? 언제나 쓰잘데기 없는 문제들과 붙어있다라는 뜻이고 inseparable은 free는 뭐야? 자유로운 거니까 뭐가 없겠어? 무관한 것으로부터 자유롭겠지. 왜? 퓨어해야 되니까. 또렷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정답이 몇 번이야? Free. C번은 Free가 되는 거야. 이거 C번 틀린 사람들도 있더라. 잘 봐라. 이 Free라고 하는 게 예술 쪽이야. 지나친 과장의 표현. 뚜렷한 거. 예술. 자, 이거 어떻게 푸는 거냐면 여기 있는 거 반대로 생각하는 거야. 현실은 얽혀있대. 그럼 여기는 얽혀있지 않아야 되겠지. 그러니까 여기 뭐가 정답이 돼야 돼? Free가 되는 거란 말이야. This is also true of acting in film. 그리고 이는 또한 영화의 연기에서도 또한 사실이다. 자, 여러분 앞으로 예술적인 게 뭐라는 거 우리가 알아야 돼요? 과장되고 뚜렷하고 얽혀있지 않은 걸 예술이라고 하는 겁니다. 얽혀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뚜렷하지 않고 베이그하고 자연스럽고 자연의 모방이고 얽혀있으면 오히려 어떻다는 거죠? 예술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글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 글을 쓴 사람은 뭐를 강조하고 싶은 걸까? 영화의 퓨어 액팅이라는 것이 대중들한테 왜 부자연스러워 보이지 않냐면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첫 번째는 뭐 평범한 사람들은 눈치챌 수도 없다. 그런 걸 눈치채지도 못한다. 두 번째는 뭐니? 예술적 관점에서 보는 사람들이 있고
예술이라는 건 원래 과장과 뚜렷해야만 되기 때문에 그걸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다. 충분히 이 지문에 대해서 이해되시죠, 이제? 결국은 이 주제에 대해서 이게 주제가 아니라 질문이 돼요. 퓨어 액팅이 왜? 자, 미안합니다. 항상 수업 전에 제가 카톡을 끄고 오는데 아, 자꾸 까먹네요. 죄송해요. 자, 다시. 왜 퓨어 액팅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한테 낯설지 않을까? 그럼 중심 내용 1. 뭐 때문이다? 평범한 사람들은 눈치채지 못한다. 어차피 내가 내용 요약 다 해놓은 거 알지? 오늘 나눠준 거에. 두 번째 뭐? 예술적 관점에서 보면 예술은 오히려 과장이 필요하다. 뭐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 마지막 11번 하고 쉬었다 할게요. 11번으로 오세요. 11번도 한번 읽어보세요. 자, 한번 읽어보세요. 글 구조를. 읽어보셨나요, 지금? 벗을 기점으로 체크를 하셨나요? 예, 정답이 2번이죠. 정답이 2번입니다. 근데 정답의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벗이라고 하는 기점에 뒤에 거를 기반으로 뭐를 갖다가 우리가 이해해줘야 돼요? 앞에 게 틀렸다라는 걸 증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화살표가 어떻게 돼? 반대 방향이죠. 자, 우리 화살표 찾기 게임 하면서 독특한 거는 항상 벗 뒤에가 달라지는 게 아니라 벗 앞에가 달라진다라는 거야. 벗 앞에가 달라진다라는 거야. 왜? 이렇게 출제를 해야 더 힘들거든. 생각해보자. 우리는 여기까지 읽고 내용을 이해했다라면 벗이 나오면 눈을 어디다가 불아릴 것 같아. 여기다가 눈을 갖다가 엄청 포커스를 맞출 거 아니야. 그럼 어때? 좀 비교적 쉬워진다라는 거야. 오히려 벗 같은 거 뒤에다가 배치를 하면. 근데 벗 앞에다가 배치하면 어때? 이거를 맞다라고 생각하고 읽었기 때문에 이미 한번 생각 내렸고 결론을 내렸던 거에 대해서 사람들은 의심하는 걸 싫어해. 그게 약간 첫인상의 오류라고 많이 얘기를 하잖아. 그러다 보면 이 뒤에가 이제 꼬이기 시작하는 거야. 오히려. 여기를 더 객관적으로 읽어줘야 돼. 여기를 더 객관적으로 읽고 여기에 대해서 의심을 한번 해봐야 돼. 자, 한번 보자. 자, 우리 그 생활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그 연애하실 때 원래 성실한 사람 의심하시면 안 돼요. 그럼 반드시 관계가 얼마 못 갑니다. 제가 많이 당해봤어요. 저도 제가 의심을 해봤는데 그러니까 1개월 안에 아작나더라고, 관계가. 자, 대충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원래 자신이 불신받고 있다라는 생각은, 인식은 뭘 제공해 줄 수 있냐면은 자기 반성, self-reflection은 자기 반성이거든? 자기 반성에 대한 동기, 인센티브는 동기입니다. 이거 아까 우리 그 무슨 지문에서 배웠냐? 모의고사에서 un incentive인가? 뭐 붙었죠? 기억나요? un 붙었나요? d 붙었나요? dis incentive였나? 그거 붙으면은 반이어였잖아. 그 incentive예요. 또 나왔죠? incentive가 됩니다. 동력이 됩니다. 자, 그럼 여기 사례는 어떤 사례? 이 직원은 어떤 사례? 의심받았더니, 의심받아서 뭐 했어? 갱생했어. 자기 반성을 했던 사례가 어디까지 나와? 이 but 앞에까지가 나와야 되겠죠? 뭐 대충 읽어볼게요. 한 직원이 있는데 뭘 깨달았어요?
자신이 지금 불신받고 있습니다. 자기 동료들한테. 함께하는 업무들, 함께하는 책임들에서, 책임들을 갖고 있는 동료들한테 좀 핀잔 같은 걸 눈칫밥을 먹고 있나 봐요. 그 일에서. 그러면 어떻게 된다? Might upon reflection. 아마도 성찰을 하고 나서 identify, 알아낼 것이다. 영역들을. 자신이 끊임없이 남들을 실망시켰고 이행하는 데에서 실패했던 영역들을 알아낼 것이다. 자, 이게 바로 뭐야? Self-reflection의 작용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그녀 자신에 대한 남들의 불신은 그녀로 하여금 수행하게끔 금지할 것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이야? 위에서는 자기 반성만 나왔으니까 우리가 이걸 판단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forbid를 읽고 그냥 가볍게 넘어가세요. 언제 확인할 수 있으니까. 벗 뒤에 확인을 해야 되니까.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남겨놔야 되는 건 뭐야? 불신하면, 이건 알잖아. 불신하면 성찰로 이어지잖아. 여기까지만 쓰자고. 불신하면 성찰하게 된다만 써놓고 넘어가자고. 그리고 다음 문장을 봤어. But distrust a one who is sincere in her efforts to be a trustworthy and dependable person. 여기까지 보세요. 진정성이 있는 사람에 대한 불신은 그녀 자신의 노력에 있어서. 근데 어떻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어? 신뢰받을 만하고 믿을 만한 사람. 이 사람이 되기 위한 그녀의 노력에 진실된 사람에 대한 불신은 can be disorienting. 혼란스럽게 하고 유발할지도 모른다. 그녀 자신이 스스로에 대한 인식을 의심하게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불신하게 만든다. 어? 얘 다음에 반대가 나왔는데? 누구에 대해서 불신하니까? 정직한 사람에 대한 불신은 어디로 나왔어? 마이너스로 갔네? 위에서는 불신하면 성찰이 된다 그랬는데 밑에서는 정직한 사람한테 대한 불신이 마이너스가 됐네? 그럼 이 성찰이라고 하는 거는 언제나 플러스여야 된다라는 걸 여기서 확실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지. 공통점이 뭐야? 불신하면이잖아. 불신하면 위에는 성찰 플러스, 밑에서는 혼란. 혼란. 마이너스가 나왔잖아. 자, 그럼 뭐가 잘못됐다? 그녀에 대한 다른 사람의 불신은 여기는 어떤 단어여야 된다? 플러스의 단어여야만 한다. 그러니 forbid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 뭐 forces her to perform her share of the duty. 그녀로 하여금 자신의 업무의 몫을 수행하게끔 encourage 해야 되겠죠. 동기부여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forbid가 아니라 encourage를 써주시면 돼요. In a way that makes her more worthy of their trust. 어떤 방식으로? 자, 그녀를 더 그들의 신뢰를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 되게끔 만드는 방식으로 자신의 몫을 수행하게끔 동기부여할 수 있다. 자, 이제 정답은 찾았고요. 나머지들도 한번 볼게요. 구성을 보면은 여기 또 뭐가 나왔어? consider 또 나왔죠? 자, 그럼 이 글은 어떻게 분석할 수 있느냐? 이렇게 분석할 수 있는 거야. 파란색과 보라색이 이렇게 되는 거야. 중심 내용 1이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설명이 붙어 있는 거야. 이 두 개 같이 가고. 중심 내용 2가 나오고 또 설명이 나오는 거지. 얘네 둘이가 또 어떻게 붙어 있고. 자, 그러니까 이 글은 중심 내용이 그냥 몇 개다? 이 두 개다. 좋고 나쁘고의 관계가 아니죠? 좋고 나쁘고의 관계가 아니죠. 근데 이제 여기서 공통 분모를 뽑을 수 있어. 어떤 공통 분모? 대조 포인트를 잘 보면 돼. 똑같이 불신을 했는데 대상에 따라서 어떤 값이 나왔어? 결과가 달랐지. 그럼 이 소재는 어떤 소재야? 어떤 사람한테 하는 불신이 더 좋은가라는 식의 제목 질문형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어떤 대상한테 불신해야 효과적일까? 왜? 변수가 어떤 대상이 다른 거니까. 정직한 사람 쪽이랑 부정직한 사람 쪽의 측면이 정확하게 대립이 되니까. 예전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학교에서 내신이나 수능특강 보면은 이런 글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심내용 1번, 중심내용 2번. 이런 거 아주 좋아해요. 이런 거 아주 좋아합니다. 이런 것들이 글을 진짜 야무지게 제대로 읽어야 되거든요. 근데 얘는 대조니까 쉽잖아. 진짜 어려운 게 뭔지 알아? 얘는 대조잖아. 가운데 중심내용 1번과 중심내용 2번이 대조인데, 대조가 아니라 뭐 이 전체가 1번과 2번이 이렇게 한번 해볼까? 병렬 구조다. 나란히 나왔어. 그러니까 대조를 안 해. 유사점만 얘기해. 유사점만. 그럼 또 그 유사점의 포인트를 생각해내야 되는 거야. 생각하는 게 조금 쉽지가 않겠죠? 대조는 오히려 쉬워. 대조는 오히려 쉬워. 자, 마저 읽고 끝낼게. Consider부터. 자, 고려해보자. 예를 들어서 한 10대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10대는 부모님이 의심해요. 신뢰하지 않아요. 언제? 그녀가 밤에 나가면 신뢰하지 않아요. 비록 그녀는 언제나 늘 forthright, 솔직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계획들에 있어서. 그리고 깬 적도 없어요. 합의된 원칙들을 깬 적도 없습니다. 깨지 않습니다. 그런데 늘 의심을 해요, 부모님이. 그러면 그녀의 정체성인데, 뭐로서의 정체성이냐면 respectable moral subject는 존경받을 만한 도덕적 주체자로서의 정체성이 어떻게 됩니까? 손상받게 됩니다. 만연한 부모님의 태도, 이 늘 있는 부모님의 태도에 의해서. 어떤 태도죠? That expects deceit and betrayal. 속임, 기만, 배신, 이것들을 기대하는 태도, 태도에 의해서 어떻다? 손상받게 된다. 그러니까 이제 관계가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있지 않아요? 막 컨닝 안 했는데 학원에서, 우리 학원에서 있었을 수 있겠지. 막 귀찮게 하잖아, 사실. 그러면 어때? 너 숙제, 너 이거 보고 베꼈지? 막 이런 식으로 막 AT쌤들이 대하면 어때요? 굉장히 기분이 나쁘죠, 솔직히 말해서. 근데 진짜 미안한 게 거짓말 탐지기 좀 있었으면 좋겠어. 오늘도 사실 내가 지금 여기 오기 전에 한 명이 컨닝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면담하고 왔거든? 한 10분 동안 막 서약서 쓰고. 나 진짜 어이가 없는 거야. 핸드폰을 갖다가 핸드폰 보고 베낀 거야. 그래서 중학교 2학년이야. 너는 이해하지? 그때 그랬으니까. 근데 중학교 애들한테는 어떻게 대할 수밖에 없냐면 늘 의심할 수밖에 없어. 중등 선생님이랑 고등 선생님의 차이점이 약간 이런 느낌이야. 근데 나는 니네 이제 의심 못해. 너네 나한테 의심받기를 기대하고 이 학원 다니면은 안 돼. 왠 줄 알아? 어차피 내가 통제를 못해. 어차피 내가 니네 모든 걸 간섭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나는 니네가 단호 선생님 왜 원장쌤이 채점 안 해줘요? 제가 왜 채점합니까? 저는 그냥 여러분들이 열심히 했는지 안 하고 있는지만 점검하면 되는데 그건 단호 내가 다 볼 필요가 없죠? 채점을 여러분들이 성실하게 하세요. 저는 믿을 테니까. 그러니까 믿는다는 게 채점을 잘할 거라고 믿는 게 아니라 뭐를 믿는 거냐면, 아니 그래도 고3인데 이제 대학 가기 위해서 공부한다라는 것쯤은 알 나이가 되지 않았을까? 점점점점. 이제 얼마 전에 한 친구가 나보고 채점해달라 그래서 여기 반에 없어요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채점 절대 하지 않습니다. 잘하는지 못하는지는 평가해 드릴 수 있지만 채점은 하지 않습니다. 자, 잠깐 5분 쉬었다가 또 계속 진행할게요. 이제 드디어 빈칸입니다.